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제 6.25 68주년 기념되는 주일이고요. 내일이 6.25 기념이죠. 어제 축구본이라고 다들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 것 같은데 더구나 또 져가지고 마음이 아프죠. 박지성 해설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뛰는 선수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에 한국 축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와 또 시험 받을 만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고 거기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보이는 것 아무리 바꿔봤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살아가면서 늘 시련이 있고 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려면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전혀 이제 시험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겠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련의 극복의 과정이죠. 계속해서 오는 도전에 응전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요 위대해지고요, 시험을 이기고 인생의 꿈을 이루고 역사의 발전에 아주 훌륭한 기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그냥 넘어지고요 절망하게 돼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왜 우리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걸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 그럼 반대로 그것만 알면 우리가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원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어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60만 명가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 중에서요, 단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온 사람들 중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원망하다가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은 사람 두 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모세도 마지막에 백성들을 갈대바나에서 원망하다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세마저도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결국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원망이 왜 멸망을 가져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 불신하는 행위가 원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원망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원망을 하지 않고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좋은 일을 이루어주시고 바꿔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섭리하셔서 좋게 바꿔줄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거든요. 원망 대신에 참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 자체는요, 어떤 상황이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부인하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원망하면 안 돼요. 심지어 원망을 할 때 그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제 원망을 할 경우는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그 모든 사안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이 내 안에서 내려지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원인이 뭔지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모르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는 순간 우리가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함부로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발전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게 되면은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심판하신 분이 문 밖에 있는데 내가 심판자 노릇을 했으니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 자체가요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망을 쉽게 하면 안 돼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마귀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원망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늘 불만, 불평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 나라의 왕국을 확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원망을 내뱉는 순간 바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해서 원망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도요,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때 뭐 해야 되냐? 회개하는 게 나아요.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더 도와주고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됐을 텐데,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이해해 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거, 내가 더 참아주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원망이 나올 때 차라리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원망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원망을 하는 그 순간에는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데 원망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갈등이 생기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해결책이 되지가 않아요. 원망하면 할수록 이제 뭐 혹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경험해 봤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면 제가 곤란해요. 그래서 원망할 바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바뀔 수 없는 거라면, 원망하면 더 악화된다면 원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원망할 자리에서 누구나 다 이 상황에 원망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믿음이 좋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때는 우리 신앙이 진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 자기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자리에서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하늘에서는 일어나는 걸까요?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복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가장 괴로움을 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거든요. 아람이 늘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 중에 유명한 장군이 나아만 장군 있죠.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왔다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이제 씻으란 말을 듣고 나병이 나아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 가서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왕이 섬기는 신상을 섬기러 왕이 갈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장관이니까 따라는 가겠다. 그것까지만 용서해달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와요.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편이 돼갖고 이스라엘을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이 아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람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갖고 인간 사냥을 한 거예요. 노로 잡아가듯이 막 몰이를 해갖고 소녀 하나를 납치해가지고 가서 얼마나 많은 폭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예시장에 팔아넘겼어요. 팔려가다가 나만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온 거예요. 몸종노로 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녀는 단 한마디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그 비극적인 인생 앞에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녀는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아는 순간 놀랍게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가서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이 나으리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지 않은 무관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더구나 적장의 몸까지 치유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소녀 같으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비극적이냐고,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원망할 만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 나만이 낫지 않겠어요? 나만이 만약에 낫지 않고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여자 죽이는 걸 거예요. 그 소녀가 원망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소년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귀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만약에 그 소녀가 원망하면서 매일매일 지냈다면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그 소녀의 말을 믿고 적진에 나병 환자인 것을 장군이 보이겠냐고요. 여러분 어차피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거를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데요. 요셉,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의 삶이. 다윗, 다니엘, 전부 다요 정말 비극적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내요. 그런데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원망하지 않냐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바꾸고
그 시대를 이끌고 위대한 인물들이 돼요. 적어도요, 원망 하나만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그것, 그 입을 지키는 거, 그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원망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멸망해요. 근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요, 자, 입술을 지켜나가 보세요.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꼭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 넘겼어요. 수제자는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단 한마디 원망을 안 하세요. 그 제자 만나서도요, 너 그럴 수 있니? 이 말 한마디 안 하세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떡과 물고기를 오히려 대접해 주시죠.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를 안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니네들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을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보세요. 제가 뭐라 그러겠나? 저런 저주받을 것들 막 이럴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마디 원망 안 하셔요? 놀랍게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채찍질해서 온 살점을 떨어뜨려 나가고 가시관을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는데 로마 군병을 향해서 단 한마디 원망을 안 하세요. 참 놀라울 정도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매달아 놓고 지나간 사람들이 침을 뱉고 고개를 설레 흔들면서 니나고나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 원망 안 하세요.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 인류를 구원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멸망하지만 끝까지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시험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저한테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요,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본보기 때문에, 본보기. 본보기를 무시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본보기를 무시하지 말라. 네, 1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그것을 본을 보아서 그 다시 나에게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과거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는 뭐예요?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라는 게 뭐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깨우침을 주는 것이 과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시련 극복의 과정에 실전 보고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깨닫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거의 사건 속에서 내 자신,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그 사람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내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일이 겪죠. 그래서 좀 있으면 내 친척 중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인생 망친다.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깨닫고 나에게 향하신 경고인 걸로 깨우치고 내 삶을 돌이키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빠지기 전에 경고를 해주시니까,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그 지혜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경고의 말씀과 본보기를 많이 보여주냐면, 모세 5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모세 5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 제도예요. 인간이 자기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목을 따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피를 쏟고 그리고 불태워서 번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 지내는 희생 제물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대요. 왜 그런 제사제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으로 하여금요, 죄의 심각성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게 함으로써 본보기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지으면 내 아들 죽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 죄 짓지 말아라. 얼마나 심각한 양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역사서가 다 그런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역사서에 보면요, 똑같은 본보기가 패턴처럼 나와요. 뭐냐?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적국을 들어서 쳐서 심판하고, 그리고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한다. 이 네 사이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네 사이클 중에 가장 중요한 본보기를 두 가지로 보여줘요.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좋은 본보기로 다윗의 길을 보여줘. 다윗 같이 행하였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열왕기 하 22장 2절에 보면, 열왕기 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뭐를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나이가 어린 왕이었지만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반대 본보기가 하나 있어요.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선한 왕들에게는. 그런데 악한 왕들에게는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5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으니까 여로보암의 집처럼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든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원래 너 쓸어버려야 되는데 너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깨우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설교할 때 본보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하시면서, 만약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다면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은 기적을 그들에게 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니네는 왜 회개 안 하냐?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벌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들은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다 학교에서도 공부하고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줘요. 그죠? 우리는요, 그냥 드라마 보면 참 많은 사극들이 그렇게 재밌죠. 근데 왜 재밌을까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조명이죠. 그 다음에 요새는 역사, 그날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가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날을 꼭 봐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 심판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한 게요. 삼국시대 이야기든 고려시대 이야기든 조선시대 이야기든 역사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가 완전히 몰입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 같거든. 더 심각한 것은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는 짓은 지금 이 시대 정치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쾌함을 느끼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사야 되는구나, 저러면 망하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모든 국민이 저 인간이 저 인간을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인간도 보고 있거든요. 전혀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본보기를 이렇게 주의하질 않아요.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사는 건 여로보암 같이 살면서 자기는 다윗 같은 복을 받을 줄로 신기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만 그러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때요? 살아가는 삶은 꼭 조폭같이 살면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자기를 꼭 동일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조폭이 영화를 보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조폭으로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런 조폭 봤어요? 본보기가 잘못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본보기로 나오는,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범죄자들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와 자기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똑같으면서도 완전 무시해요. 전혀 깨우치지도 못하고 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자기 이야기라는 걸 알지 못해요. 바리새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구절을 읽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자기가 교회에 다른 사람을 대적하면서도 자기 이야기인 줄은 몰라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6.25 기념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교훈을 못 받아요. 깨우치지를 못해요. 본보기를 무시해요, 완전. 예를 들면 조선 건국의 1등 공신들이 훈급하죠. 근데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살인파들이 이제 생겨나고 균제를 하게 되는, 견제를 하게 되는데 신진의 살인파들이 아주 막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죠.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엽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요, 네 번의 참혹한 사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화를 보면은 여러분이 알 때 모호사화, 뭐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근데 이 사화를 겪는 동안에요, 극단적인 당파에 치우쳐서 잘못하면 다 못 살다가니까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요 무슨 짓인지 다 합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그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1591년 음력 3월에 조선 통신사의 선을 통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답서를 보내거든요. 근데 답서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정명가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통일사들이 보니까 정말 일본이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지금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이렇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의 대표교인 황윤길이라는 분이 전쟁 직전이다,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방비를 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반대라는 동인의
대표교인 김성일이가 너무 확대해서 그래서 민심을 동요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한다고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도요토미도시의 답서나 일본의 상황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명료하니까 심지어 동인이었던 허성이라는 사람도 전쟁 준비해야 된다고 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동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 나라가 흔들리는 질서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안 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무방비 상태로요. 죄 없는 백성들이 참혹하게 살육을 당해요. 전 국토가 완전히 약탈을 당해요. 그때 일어났던 참혹한 일들은 우리가 이름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물들이 다 그냥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그 다음에 일제시대 같은 일본의 침략을 또 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고스란히 당해요. 그럼 그렇게 또 준비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6.25 전쟁 같은 참화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상황과 똑같고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박헌영과 같은 그런 그 좌파 정당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해외 독립운동파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민족주의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과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있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요 극단적인 대립관계 있어요. 각각이 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서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 같은 분이 좌우 합작을 통해서 민족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평양을 방문하고 조율을 하려고 하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 뜻을 귀하게 여겨서 합류해서 뭔가 나라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김일성과 이승만이 극단적으로 반대해서 결국은 6.25 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전쟁의 그 징후가 너무너무 많은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50년 3월 25일 그때 이미 국방부에서 국토방위계획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됐죠. 그때 강문봉이라는 작전국장을 통해서 그 상황을 계속 보고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이 강문봉 대령이 지금 38선 쪽으로 모든 병력이 북한이 집결되어 있는 것을 계속 보고를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가 전쟁 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성모 국방장관이나 최병도 육군참모총장이 이걸 완전히 무시합니다. 전쟁 발발 6일 전까지도 계속 보고를 하면서 독촉을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신성모 국방장관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북침해버리고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만 하라니까 미국에서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너무 먼 데서부터 와야 되니까 소리나고 해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원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너무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비행기와 전차를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박격포나 이런 그 무기들을 90% 이상을 다 못 사용하게 다 수거해 가버립니다. 전쟁하기 불과 며칠 전인데 미국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를 해도. 그러니 이 강문봉이라는 이 대령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결국은 그 위태로운 지경에서 축제를 벌리고 무슨 다 휴가를 군 장병들 휴가를 보내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한 사람들은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거 이승만 정권이 오히려 뭐 북침을 유도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임진왜란 때하고 지금 6.25가 터지자고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역사적인 교훈과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내 개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국가나 우리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무수한 본보기를 여러분 주위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배들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같이 된다 자기 본보기를 이야기하잖아. 너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이렇게 된다.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겸손하게 사건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짐승을 보고 식물을 보면서도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예수님 보셨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마른 것을 보시면서 성전에 대한 경고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민감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요 제발 좀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만큼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을 굳고 교만하면 그는 멸망하는 거예요. 시험이 극복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삶을 고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본보기를 보고서 길을 바꾸기를 바라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공신화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공신화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는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대가를 불러와요.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는 신화에 갇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요 뒤처지기 시작해요. 그냥 인생 자체가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달려가야 돼요.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고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져 갖고요 사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형편없이 무너져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스반 돌로 쳐죽여 막 이랬잖아요.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 알았을 때 이 진리를 깨닫고는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미 얻었다는 게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나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만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충고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너 너무나 수준이 낮다고 해도 자기가 이루었다 한 거 아니니까요. 특히 여러분 나이 때는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어이없어요 정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언제부터서 이 인격이 망가지기 시작하냐면요 자기 스스로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 성공신화를 계속 이야기할 때부터 망가져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나는 굉장히 뛰어나게 성공한 CEO들의 태도를 보면요, 막 저러다가 무너지겠네? 아직 아니구나, 이게 뭐 왔다 갔다 헷갈려요. 왜냐하면 너무 큰 성공을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할 때요 막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거침없이 말하게 되고요, 그러다가도 정신을 차리면 자기 자신이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래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래서 제가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 멸망이네, 구원이네, 시험에 들었네, 또 회복됐네. 한 시간 이야기하는데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기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요 바로 멸망이에요. 멸망, 막이 밥되는 순간이. 여러분 아무리 잘되고 훌륭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때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 회개해야 돼요. 나 하나님 큰일 났네요, 나 이거 산줄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네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면요 이미 막이 밥된 거예요. 이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해야 돼요. 계속 발전해야 돼요. 주님 계속 닮아가야 돼요. 더 회개해야 돼요. 더 새로워져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더 공부해야 돼요.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죽기 전까지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아직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남을 혼내요? 그것도 모르고 남 판단해요? 자기가 조금 더 헌신했다고? 이미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다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놀라운 그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전히 달려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아직 벌써가 아니라 이미가 아니라 뭐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내가 감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한 일은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 기억하고 되새기는 순간 현실의, 현재의 귀한 시간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이. 그렇죠? 내가 자 오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 내가 어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고 전 일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과거 이야기 아니라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또 닫히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과거에 얼마나 내가 잘났었는지, 내가 얼마나 옛날에 멋있었는지 알아? 내가 몸무게 몇 킬로 했고, 바보예요 바보.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낫지. 이룩한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내가 예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는 이제 지쳐서 안 한다 뭐 이따위 소리 나오고 있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한 일은, 잘한 것도 큰 죄나 실수도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돌이킨다고, 말한다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요 새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현재를 잃어버리니까, 과거 때문에 이 현재가 무너지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과거 자랑거리가 있는 순간은 여러분 이미 현재의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인격이 아직 모자라고요. 아직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너무너무 멀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더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워야 돼요. 계속 신앙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성경 안 읽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뜨거운 기도를 멈췄어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룹 성경 공부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조장이 나보다 형편없어,
아는 게 없어. 배우는 게 없어. 그 무슨 말이야? 나는 이미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벌써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삼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성공 신화에 갇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인데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간인데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한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요, 놀랍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달려갑니다.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시긴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운 정도가 아니라 마구간의 짐승의 우리에 짐승처럼 태어나요.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순간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말 직전에 이런 말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이 완벽한 분 아니에요? 흠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근데 언제 다 이루었다 그래요? 언제 다 이루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아까 뭐라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줄로 생각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때서야 다 이루었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다 이룬 것처럼,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다 성취한 것처럼 교만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팍상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스스로에 만족하고 자신 있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마지막 숨눈멍한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해야지. 이 젊은 나이에 아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서요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너무 자신에게 절망해가지고요. 그런데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밑바닥 인생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나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점점 키워나갈 거야. 영혼이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앞으로 이루어야 돼.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죠? 그럼 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이나 내 자신을 놓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나는 뭐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내가 한 일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나는 어디 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해.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렇게 인생을 낭비할까? 나는 내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데 쟤는 옛날에 내 이야기 하고 있네. 아무런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주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려가고 있는데 시험은 여기 머물러 있고.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이건 애인이건 상관없어요. 그럼 개인이건 공동체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원망. 오늘 원망과는 이별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원망은 이제 끝입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원망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하니까요. 어차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신앙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본보기. 본보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일처럼 여기세요.
성경 어느 페이지를 읽든 누구 이야기를 읽든 영화를 뭐를 보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공신화 갇히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배고프세요. 여전히 애통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시험을 이기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오늘 꼭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세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쉽게 시험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긍정적인 크리스찬이 되세요.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세요. 입에 원망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누구를 정죄하는 말, 한탄하는 말 오늘로 주님 정리하기로 원하오니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민감하고 예민해서 모든 물건을 보나 사건을 보나 드라마를 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본받게 해주시고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으면서 모든 걸 이룬 사람인 것처럼 서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고 산 줄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여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은혜를 갈망하는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내 마음에 있으네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지워주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걸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고초라한 죄인이면서 마치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높아지지 않으려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출발하기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억처럼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름을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 말씀하셔서 여기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역사해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 결코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